국민스타 이명우 역사적 신드롬. 이 책의 탄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최고가 모였다. 대한민국 대표 가수 감성장인 주인공 임영웅. 대한민국 대표 문화평론가 하재근 작가. 음악 출판계의 메이저 그룹 3호 ETM. 행복한 마음으로 읽어드리는 한명환 TV. 국민스타 임영웅의 역사적 신드롬은 영원할 것이다. 던행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환입니다. 국민스타 임영웅 역사적 신드롬. 오늘 읽어드릴 책의 내용은 챕터 6 미담 2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너무나 많은 미담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임영웅이 아직 뜨기 전 본인도 힘들게 살던 시절에 후배인 송민준에게 용돈을 챙겨줬었다는 게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송민준이 임영웅과 가요제를 다니던 때 잠들었을 때 임영웅이 쪽지와 돈을 넣어줬다는 것이다. 제가 잠들었을 때 지갑에 저 쪽지와 함께 5만 원을 넣어줬던 덤덤한 우리 형. 오랜만에 그때 들고 다녔던 지갑을 열었는데 저 쪽지가 보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송민준이 글을 올리며 당시 쪽지 사진을 공개했다. 그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마음 편히 다녀오니라, 형. 이렇게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 때문에 임다정이라고도 불린다. 임영웅이 유럽에 갔을 때 가이드를 했던 여행사 직원은 누구보다 따뜻했던 VIP 임영웅 그리고 그의 스태프들이라며 이렇게 후기를 올렸다. 나보다 한참 어렸지만 인생 경험 많은 어른스러운 태도, 그러면서도 개구진 소년미 넘치는 분위기 메이커 임영웅과 그의 재미난 스태프들 이라면서 저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우리 같은 가이드들은 손님들을 모시고 나면 리뷰로 전달되는 평가를 받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런던을 떠나는 날에 가이드 8년생을 처음으로 꽃다발과 감사 인사가 적힌 롤링페이퍼를 받았어요. 이런 기분이 너무 오랜만이라 감격이라고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많을 정도입니다. 한국인의 정이란 게 이런 거였나 새삼 다시 느껴졌어요. 모두가 형이라고 불러주었던 조금 특별했던 마치 나도 여행하는 듯했던 가이드 경험이었습니다. MBC 인기가요 정약승 PD는 이런 일화를 공개했다. 방송국에서 청소일을 하시는 미화원 아주머니들이 쉬는 시간에 사전 녹화를 구경하러 왔었습니다. 미화원 어머니들을 본 임영웅은 곧바로 제작진에게 1층 가운데 자리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무대를 마친 후 아주머니들에게 다가가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KBS 임영웅 단독쇼 사전 MC를 맡은 딩동이 임영웅에게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었다. 아래는 그 메시지 일부 내용이다. 덕분에 너무 행복하게 콘서트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두고두고 추억될 첫 콘서트에서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또 멋진 자리에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남들에게 주는 즐거움 배로 돌려받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고의 MC 딩동 형님 화이팅! 단독쇼 이후 이러한 장문의 메시지가 임영웅으로부터 왔다는 것이다. 임영웅은
이렇게 어딘가에서 인연을 맺은 이들한테 성의 있게 인사하며 챙기는 경우가 많다. 미스터 트롯이 끝난 후에도 도전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전해서 많은 이들이 훗날 그때 감동받았었다라고 하기도 했다. KBS 단독쇼 당시 임영웅은 당대 최고의 스타였다. 사람이 무명일 때는 여기저기 마음 쓰다가도 최고 스타가 되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최고 스타 입장에서 사전 MC와 크게 접점이 없을 수 있다. 한 무대에서 공연을 같이 하는 사이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성의 있는 인사를 보냈다는 것이다. 당시 딩동은 이렇게 소감을 올렸다. 사전 MC 하길 정말 잘했어요. 행복한 MC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동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식으로 임영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미담을 전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TV조선 프로그램 녹화장의 스태프로 일했던 사람이 훗날 임영웅을 일컬어 자신이 봤던 연예인 중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었다고 말한 적도 있다. 웅이 스태프들에게도 아주 성의 있게 대했다는 것이다. 그 스태프는 임영웅 씨가 진짜 제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라고 말했다. 참고로 소속사 대표가 처음에 무명인 임영웅과 계약한 이유가 노래 실력보다도 건실한 인간성이 있었다고 한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뛰어놀다 주차장에 깨진 녹슨 쇠 양동이의 얼굴을 찧었다. 날카로운 녹슨 쇠에 피부를 베인 것이다. 30바늘을 꿰맸는데 형편이 어려워서인지 성형외과 시술은 못 받은 것 같다. 당시 병원에서 신경이 죽어 입이 제자리를 못 잡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이 상처 때문에 얼굴 표정 짓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상처가 난 얼굴의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노래 연습만큼이나 표정 짓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한다. 반대쪽 얼굴보다 더 많은 힘을 주어 근육을 움직이는 훈련이다. 하지만 요즘도 컨디션이 여의치 않으면 상처가 있는 쪽은 표정이 잘 지어지지 않는다. 오래 웃으면 안면 근육이 떨리는 고충도 있다고 한다. 3시간 정도 혼자서 이어가는 단독 공연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쳤을 당시 어린 웅이 눈물 자욱이 밴 채 잠든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약을 발라줬다고 한다. 그때 깨어난 웅이 엄마에게 웃으면서 엄마, 내 얼굴엔 나이키가 있어. 이거 보조개 같지 않아? 라고 말했다고 한다. 임영웅 팬이라면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다. 그렇게 유명하게 퍼졌다는 건 많은 이들이 이 사연에 감동받았다는 뜻이다. 일단 어린 나이에 그렇게 다쳐 아직까지도 얼굴에 흉이 남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동시에 어린 시절부터 나타난 임영웅의 마음 씀씀이에서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어린 마음에 충격이 컸을 텐데도 자기 흉터를 나이키라고 표현하며 어머니의 마음을 가볍게 해드리려 노력했다. 병원비를 생각했을 수도 있다. 나는 괜찮으니 더 큰 치료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남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는 배려심이 없다면 이런 언행을 하기가 힘들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마음이 나타났다는 데서 많은 이들이 임영웅의 따뜻한 마음은 진짜라고 느끼는 것이다. 얼굴 흉터에 대해서 2021년 10월 26일자 코미디닷컴엔 이런 기사가 실렸다. 얼굴에 흉터가 있으면 위축되기 쉽다. 자꾸 졸아드는 모습이 얼굴에 드러나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
임영웅의 얼굴 흉터는 청소년 시절 엄청난 콤플렉스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얀 피부, 잘생긴 얼굴에 긴 상처 자국이 남았으니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다. 웃을 때도 부자연스러워 사람 만나기가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자칫하면 얼굴 흉터가 마음의 흉터로 자리잡아 끝내 좌절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임영웅은 회복 탄력성이 뛰어났던 것 같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해 콤플렉스였던 흉터를 성공 스토리로 승화시켰다. 회복 탄력성은 시련과 실패를 겪었을 때 마음을 회복하는 힘이다. 이 힘이 강한 사람은 설사 실패할지라도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는다.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이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똑같은 실패, 고난을 겪어도 그에 대한 대응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때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이고 그런 마음이 바로 건강한 마음이다. 이 기사에서 임영웅의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한 것은 곧 임영웅이 마음이 밝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녹슨 쇠 양동이는 임영웅 얼굴엔 상처를 냈을지 몰라도 임영웅 마음엔 상처를 내지 못했다. 임영웅이 어렸을 때 겪은 가난 등 역경도 그의 마음에 상처를 내지 못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마음이 임영웅의 행동거지에서 드러나고 팬들이 그걸 느낀다. 이것도 팬심이 더 뜨거워진 이유 중 하나다. 임영웅이 휴대폰에 적어놓고 다니는 메모가 뽕숭아학당에서 공개된 적이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독서 한 권 완료 시 필요한 것 사주기. 아이들 앞에서 다른 이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엄마 칭찬을 한다. 늘 건강히 행복한 모습으로 아이들 옆을 지킬 것.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한 번 이상 할 것. 아이들과 함께 운동하기. 아이가 힘들어하는 일을 대신 해주지 않고 극복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아이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 주기. 최고보다는 항상 최선을 다할 것. 아이의 성적보단 아이의 관심과 특기에 주목하기. 이런 내용들인데 바로 좋은 아빠가 되는 법이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어 외로움이 컸는데 자신은 꼭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기 위해 생각날 때마다 이런 메모를 하며 마음을 다진다는 것이다. 심지어 휴대폰에 아빠 폴더까지 따로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임영웅의 가정적인 면모도 팬들이 빠져드는 이유 중 하나다. 메시가 롤 모델인 까닭도 화제가 됐다. 임영웅이 메시의 팬이라는 건 유명한 사실인데 단지 좋아하기만 할 뿐 아니라 롤 모델이라고 한다. 임영웅이 축구 선수가 아닌데 메시를 롤 모델로 생각하는 건 메시의 역경을 이겨내는 의지와 더불어 가정적인 면모도 이유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메시는 첫사랑이랑 오래 연애했는데 축구 선수로 유명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사랑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결혼해 예쁜 아이도 낳았어요. 그런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임영웅의 소탈한 인간미도 종종 화제가 된다. 보통 연예인들은 협찬을 받아 다양한 복장을 선보인다. 협찬을 못 받으면 자기 돈을 써서라도 소속사에 부탁해서라도 돋보이게 꾸미려고 한다. 특히 같은 옷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모습은 별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임영웅은 슈퍼스타가 된 이후에도 같은 옷을 수시로 입고 나타났다.
한 신발 매장에서 신발 고르는 사진을 SNS에 공개했는데 그때 입은 점퍼를 다른 곳에서 입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시기다. 임영웅의 색안경도 유명하다. 외국 여행 갔을 때나 콘서트 준비할 때 4만 7천 명 앞에서 시초 공연할 때 등등 여러 차례 색안경 쓴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 대부분이 한 제품이어서 크게 화제가 됐다. 팬들은 그 색안경을 임영웅의 애착 선글라스라며 재밌어 했다. 임영웅이 자주 메는 가방도 팬들은 애착 가방이라고 했다. 이렇게 같은 복장이 자주 나타나는 것은 임영웅이 그냥 자신의 생활복을 그대로 입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별히 화려하게 돋보이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비친다. 이런 소탈한 모습이 진실되고 건실한 인간미를 느끼게 한다. 이런 것도 임영웅 신드롬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 임영웅은 무명 시절부터 기부 봉사를 해왔다. 군 고구마를 팔며 생계를 이었던 시절에도 연탄 나르기 봉사 등을 했던 것이다. 월세 마련한 것도 힘든 상황에 월세 이상의 상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비영리 공익법인 희망을 파는 사람들의 최환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임영웅이 희망을 파는 사람들과 처음 인연이 된 것은 2016년 제3회 희망을 파는 착한 콘서트였어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무허가 장애인시설 수리비용을 마련하는 자선 콘서트였는데 임영웅이 재능기부로 선뜻 출연해 주었죠. 그때부터 영웅이는 남달랐어요. 그리고 2018년 임영웅이 KBS 아침마당에서 5주 연속 우승을 했던 그 시절에는 군고구마를 팔며 가수의 꿈을 키웠어요. 제가 출연하는 라디오 방송에 게스트로 초대했는데 그 어려울 때에도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영웅이가 아침마당에서 조금씩 알려질 때 마침 1등을 했어요. 그때 즉시 100만원 상금을 모두 희망을 파는 사람들의 선뜻 기부의 뜻을 밝혔어요. 그 당시 100만원은 영웅에게는 큰 돈이었죠.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나눔 방송을 하는 도중 전화 연결을 했었어요. 임영웅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라는 노래를 부르며 생방송을 함께 했죠. 그때부터 영웅이는 선한 복을 지었어요. 이 친구는 지금 지은 복을 크게 받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저도 노래를 해왔지만 이런 후배는 본 적이 없어요. 그 후에 한 번 더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기부했어요. 그 두 번의 공덕은 임영웅의 첫 희망의 홀씨였을 겁니다. 지금도 성공한 가수로 기부를 이어가는 임영웅은 참 여러 가수의 귀감이 됩니다. 이런 사연들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임영웅의 팬들도 엄청난 기부 릴레이를 펼쳤다. 2020년 8월에 임영웅의 팬들은 수재민 도끼 성금 8억 9,668만 원을 기부했는데 사실은 임영웅이 남몰래 이 성금을 모으기에 동참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기도 했다. 그 밖에도 임영웅의 팬들은 그의 생일, 데뷔 기념일, 명절, 연말 등 가진 명목으로 수시로 기부 봉사에 나섰고 임영웅과 소속사가 이에 화답해 함께 기부하는 모습들이 잇따라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에도 임영웅 생일을 맞이해 전국적으로 임영웅 팬들의 기부 열풍이 불었고 이에 화답해 임영웅과 소속사가 함께 영웅시대 이름으로 2억 원을 기부했다. 2022년 연말엔 팬들이 연말 기부 릴레이를 벌였고 그의 호응에 임영웅은 2억 원, 소속사는 1억 원을 기부했다. 팬들이 산불 기부에 나서자 임영웅이 1억 원을 보태기도 했다. 임영웅은 한국 최고의 스타가 됐지만 미스터트롯 직후엔
TV조선 전속으로 활동했고 코로나19도 겹쳐서 스타성에 비해 수입이 그렇게 대단히 많지는 않았었는데 그 시절부터 억대 기부를 하기도 했다. 이명웅 팬들 기부의 특징은 각 지역의 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선다는 점이다. 보통은 전체 팬클럽 차원에서 성금을 모아 어느 기념일에 기부한다. 반면에 이명웅 팬들은 그런 식의 성금 모으기도 당연히 하지만 각 지역 소모임별로 다양한 명분을 들어 매우 다양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그 사례가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다. 열성 팬들이 대단히 많다 보니 한 도시 안에서 여러 팬 모임들이 각각 다른 곳에 기부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이 연례 행사가 아니라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횟수가 아주 많고 범위도 전국에 걸쳐서 전모 파악이 힘든 수준이다. 각 소모임별 누적 기부액이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달하기도 한다. 봉사도 계속 이어진다. 이런 기부, 봉사 하나하나마다 사려 깊은 명분이 있다. 그냥 유명한 단체에 기계적으로 돈만 내는 것이 아니다. 미스터트롯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미담이다. 그리고 이명웅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팬덤과 호응하며 억대 기부를 해왔다. 이명웅의 선한 영향력이 팬들에게 미치고 팬들의 선한 영향력에 다시 이명웅이 호응하면서 보기 드문 선행 선순환이 나타났다. 이래서 이명웅과 그 팬덤이 거대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한다는 말이 나왔다. 네, 여기까지 챕터 6 미담을 읽어드렸습니다. 뿌듯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들어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건행!